내 마음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 마음의 병도 늘어만 간다. 그러나 여기 삶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줄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 바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다. 26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시공을 초월하며 전해진 부다의 가르침.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자 건강한 정신을 위한 마음 챙김이니 오늘의 주제,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이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네.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지금 네. 몇 주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실천을 네. 한다면 네. 병원을 갈 이유가 없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원 갈 네.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그 정도에 따라 다르죠. 아, 정도에 따라 다르군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병이 좀 가벼운 경우에 네. 이제 뇌 어떤 그 어떤 화학 물질이나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변화가 많지 않고 그냥 심적으로 조금 힘들고 네. 이런 경우는 여기서 말한 걸 이래 실천하시면 자가 치유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병이 많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약도 먹으면서 네. 올바로 노력하면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예. 계속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이 되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전화 060-800-70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신 분들 중에서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의 저서 생각사용 설명서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불교 정신치료의 네. 원리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세 번째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예. 지혜를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 봐요. 아, 그렇죠. 어찌 보면 뭐 첫 번째 원리인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 두 번째 원리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 다 지혜예요, 네. 사실은.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것, 네.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 이건 좀 포괄적으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네.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아. 말해서 지혜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혜로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 지혜란 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이제 보통 지혜에 대해서 뭐 다른 정의들이 많은데 나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어난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날씨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거의 전문 기상인들은 날씨 보면 대충 예측하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저기에서 어떤 수증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날씨가 이럴 거다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주식 시장이 어떤 원리로 아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주식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은 거는 주식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태어남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지 아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죽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어떤 예. 상황이든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지혜의 정의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아는 거니까 네. 그에 가장 최선의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이래 대부분 보면은 우선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좀 감정적인 반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네. 뭐 브렉시트를 해서 네. 그걸 볼 때 지혜롭게 본다는 이게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와. 뭐 잘 됐다, 시원하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기 나름대로 보고 감정적으로 보고 네. 그거는 좀 곤란해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그냥 내가 좀 생각해 본 비유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타를 잘 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예요. 네. 기타를 잘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한테 이제 집중돼 있죠. 그리고 뭐 수입도 좋고 콘서트도 하면 이제 사람들 많이 오는데 이제 근데 어느 날 슈퍼스타가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은 그 당사자 기타리스트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슈퍼스타 나타나지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럴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내 음악 인생은 끝났나, 이런 생각이 쉽잖아요. 네. 또 내지는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여기 이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본다면 슈퍼스타가 나타나면 그 기타 시장을 확대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어떻게요? 이 슈퍼스타는 그 기타에 대한 어떤 좋은 점, 매력적인 점, 사람들은 좋은 거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넓어질 수 있죠. 아. 기타에 대해서 관심과 이 뉴스에서도 막 다룰 수도 있고 하면 기타 시장이 넓어질 수 있죠. 넓어질 수 있고 아무리 슈퍼스타가 나타나도 그동안에 자기 팬들은 네. 일부는 이탈하지만 또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또 저 사람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오히려 잘 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또 슈퍼스타가 사라지면 또 사람들이 시선이 일로도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자기 세계를 꿋꿋이 지켰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말한 건 우리는 자칫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 쉬워요. 네.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주식 떨어지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주식이 떨어져서 경제가 자기한테 미칠 영향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정확하게 보는 노력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보고 또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네.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뭐 부도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정확하게 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네.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데 뭐 어떤 일이든 좀 무심하게 대한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감정이 그렇죠. 앞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일이 뭔가 틀어지면 엉망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이제 닥칠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모든 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섞여 있어요. 네. 뭔가 이래 좋은 일, 잘 이래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있는데 네. 그거를 이래 정확하게 보고 그에 따라서 이래 반응하는 게 좋은데 우린 네. 자칫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친다. 그럼 그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대가품을 해준다든지 네. 그럴 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일으킨 사람도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풀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거를 정확하게 보고 뭔가 하는 이 미세한 작업을 하는 긍정과 부정이 섞인 속에서 나에 대해서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해도 밝히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그 내 좋은 품성도 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거를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참 저런 상황에서 내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또 보고 판단한다 이런 생각도 되게 아주 중요해요. 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좀 불건강하게 만드는지 그 요소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정신을 이 불건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몸을 이래 잘못 써서 이 몸 건강을 안 좋게 하듯이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한번 짚어볼게요. 네. 하나는 후회하는 게 있어요. 후회하는 거. 네.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후회함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합니다. 하죠. 네. 이제 보통 후회는 두 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후회가 하나 있고 네.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후회만 안 해도 살기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 후회라는 게 시간 낭비도 있고 네. 그때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후회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하고 연결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후회만 참 정확하게 이래 잘 다스려도 세상살이가 편해요. 또 후회한다는 거는 정신 불건강한 요소예요. 후회를 자꾸 하는 사람 정신이 불건강해져요. 네. 왜 그러냐면 후회라는 게 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탐진치가 딱 들어있는 현상이에요. 후회라는 게. 어떻게 탐진치가 들어있냐면 항상 탐진치는 치가 근본이에요. 네. 치. 모르고. 모르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욕심을 일으키고 욕심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이게 탐진치거든요. 그래서 치가 이 모르는 게 없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한 탐은 없어지죠. 탐에 따라오는 진은 없어지죠. 그래서 후회랑 보면 이 탐진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탐진치의 이 응집체예요. 네. 어떤 그 치가 우선 작용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후회하는 거는 실제로 뭘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요 한 게 있고 그때 이거 안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는 네. 요게 딱 있어요. 이 후회가 구조가 네. 딱 그래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때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바보같이 이걸 안 하고 이걸 한 거예요. 네. 그게 다 후회한 사람들 속에 다 공통적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고요. 내가 한 8년쯤 전에 후회를 끝내서 이제는 후회는 나한테 없어요. 아. 8년 이후로는 후회가 없어요. 네. 없는데 내가 이제 그때 8년 전에 그 마지막 후회를 두 개 했어요. 하고는 이제 끝냈어요. 네. 마지막 후회를 할 때 후회의 어떤 정확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이래 보니까 실제로 한 게 이래 있잖아요. 네. 있고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내 어떤 그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래 보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예. 그때 이래 보니까 두 개 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아, 이거 아니면 이거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요걸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코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없어요. 없고 어쨌든 용기 있게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네. 후회의 내용은 보너스예요. 이걸 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잘 노력해서 철저히 내 거로 하면 다음에는 이게 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둘 다가 가능하다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안 했나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이 복싱 선수가 네.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하고 링에 올라가서 이제 붙었어요. 붙다가 어떤 펀치를 맞고 케어패 됐어요. 네. 그때 그 사람이 케어패 되고 며칠 쉬다가 이제 비디오를 봤어요. 봤을 때 오는 주먹을 이렇게 피해야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피할 수 있으려면 그 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그 링 위에 올라가야 그걸 피하지.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못 피해요. 후회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자기가 그만큼 연습을 해서 네. 시합을 붙었기 때문에 그 빠른 펀치를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거 알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그 빠른 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오. 후회가 똑같아요. 그런 걸 이제 내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네. 보고 난 뒤에 아, 이 후회란 건 잘못 알고 내가 욕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나 했어야 된다는 탐이에요. 왜 못했나는 진이에요. 네. 탐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네. 멈추고 멈추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지나간 거 생각 안 하게 되니까. 와, 정말 명쾌하게 이해가 돼서. 그렇죠. 예, 앞으로.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결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또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것도 무지와 욕심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슈퍼마켓을 갔어요. 과자 두 개가 있어요. 네. 아, 어느 게 맛있을까? 둘 다 하나도 안 먹어봤어요. 어느 게 맛있을까? 아, 이걸 구할 저걸 할까? 한 시간을 고민했다십니다. 그건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래도 둘 중에 약간 나은 거 하나 먹어봐야 돼요. 먹어서 아, 이 맛이 이렇구나. 그 맛이 좋으면 이 맛 다 하면 사 먹을 필요도 없죠. 근데 약간 그 하면 또 욕을 먹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는 게 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낯선 도시에 가서 음식점에 이래 들어가자 음식점을 보잖아요. 그럼 간판들이 있고 분위기 봐서 저 집이 낫겠다 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맛없으니까 와 내가 왜 옆에 집 안 갔나? 또 어느 집에 들어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보면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지 않으면서 뭘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 환자들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이래 막 뭐 좋은 걸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 문제 있는 경우예요.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무슨 상태를 만들어야지 그거 없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무지와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안 되면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손해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요? 네, 손해. 네. 오늘 손해봤다. 손해 안 보고 살아야지. 그것도 내가 볼 때 다 정신이 불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손해 보통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네. 실제로 벌어진 일에 어느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 부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친구랑 만나서 술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난데 자기가 돈 내서 막 손해봤다 다 하면 안 만나야지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뭐 여러 가지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참 고마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하여튼 이래 상담하다가 손해봤다. 뭐 또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네. 사람은 어디 돈은 소중한 건데 내가 상담받으면은 우리 집에 돈이 나간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효한다 할 때 내가 보면 참 당신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부모님이 바라는 건 당신이 문제 해결하는 거지 돈이 아니다. 네. 그런 이 잘못된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래 오랫동안 빠져서 하면 그 자체가 이미 그 정신 불건강한 것이 자꾸 이 눈이 이래 더 눈송이 더 커지듯이 네. 자꾸 하는데 그걸 멈춰야 돼요. 예. 정리해 보니까 뭔가 다 욕심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한 가지 또 통하는 게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혜 부족. 예. 예. 아 그러면 여기에 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방송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뭐 18가지 조언 예, 저희가 배웠었죠. 그거 잘 실천하시면 또 정신이 건강해지고 예. 또 이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도 우리가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가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에서만 하는데 예. 우리가 좀 노력해서 어떤 상태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뭐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예. 저희가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아마 불자님들 기억하실 것 같고 예. 한번 복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사님께서 예. 하고 계신 불교 정신치료의 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제목 자체가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고 부처님은 위대한 정신치료자다. 네. 이 불교라는 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뭐 좀 더 말하면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같은 치료자가 배워야 할 그런 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 치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불교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는 엄청난 어떤 지혜의 보고예요. 네. 또 지혜인 만큼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보고거든요. 거기에 접속해서 자꾸 이래 뭘 받아가지고 내 네. 생활에 적용하면 좋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불교를 이래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서 잘 다스리고 하고 그다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서 그에 맞게 우리는 잘못된 습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와 맞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해요. 감정도 가지고 그걸 좀 스톱하고 네. 이쪽에 새로운 습관을 좀 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상황에 맞게 잘하는 네. 뭐 이런 걸 한다면 살아가는데 큰 든든한 백이 될 겁니다. 네.
불교 정신치료를 위한 세 가지 원리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도 이래 찾아오신 환자분이나 이런 분이 봐서 이 서로 치료자와 좋은 관계, 믿음이 그렇죠. 안 생기면 그걸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이 관계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이래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치료자와 환자와의 관계 형성.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는 이제 진료실에서 치료자와 환자와의 관계지만 이걸 잘 들으시면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적용이 다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잘 들으시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하면은 인간관계가 많이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별로 존중 안 하고 뭐 좀 나쁘게 보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이 치료자와 환자와의 관계도 좀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특수한 관계에서 약간 변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중하고 친절해야 돼요. 친절한데 괴로운 사람 앞에서 막 친절하면 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친절하려는 마음은 가지지만 괴로우니까 그에 맞게 이제 이래 하는 거죠,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공감하고 그에 맞게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선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존중입니다. 네. 내가 볼 때. 이제 존중. 존중하면서 치료자와 환자는 특수한 관계거든요. 예.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한테 많은 걸 기대하진 않아요. 예. 치료자가 우선은 어떤 이 두 관계가 확실히 굳건하게 될 때까지는 환자는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 그냥 괴로운 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그분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 치료자가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예. 이제 서로 관계에 많이 놓이면은 나중에는 이제 환자도 치료자를 배려하죠. 아, 어디 안 아프십니까? 안 힘드세요? 배려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 우리가 처음엔 절대로 기대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자가 어떻게 해서 치료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치료자 환자의 어떤 좋은 어떤 관계를 맺어요. 예. 맺는데 이 치료자가 환자에 대해서 자기 어떤 이 환자를 자기 어떤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갖다 주러 온 사람이다. 나를 돈 벌게 한 사람이다. 이거 곤란해요. 예. 또 나의 어떤 경험을 쌓게 해주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을 잘 치료해서 내가 어디 가서 발표해야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또 하여튼 치료자의 어떤 무슨 그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줄까 하면서 오로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잖아요. 딴 데 정신 안 가고 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오로지 집중하면서 내가 참 이 사람을 돕고 싶고 또 서로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네. 다르니까 이제 그에서 맞춰서 뭘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래 잘 전달이 되면 이 환자 입장에서 아, 저 사람 참 나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졌구나 네. 다른 뭐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를 존중하구나 이러면 치료자 환자의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는 관계 형성하는데 더 이제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오로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에 할 수 있는 거죠. 초반에 환자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연애 초기에 밀당하는 것처럼 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탐색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그 환자가 마음을 더 잘 열 수 있도록 뭐 말이나 행동을 더 유심히 보고 관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어째 보면 밀당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환자의 검정을 통과해야 돼요. 환자한테 면접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는 저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제 그 검정을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하거든요. 하는 거를 이제 통과돼야 되는 거죠. 네. 통과돼야 되고 이제 통과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정말 이래 드러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넉넉히 있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넉넉하지만 끝날 때쯤 되면 어떤 환자는 이제 상담실에 들어와서 시계를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 시간이 있나 없나 이제 초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보지 마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치료자 자체는 환자로 하여금 앞에 있는 사람이 참 시간이 넉넉히 있다. 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어도 넉넉히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이제 무슨 이야기든지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네. 우리는 중요한 걸 이제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환자의 모든 정보는 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환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자유롭게 말하게 해요. 말하게 하는데 그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는 이제 하는 거죠. 하면서 또 환자가 약간 시간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예. 시간이 약간 느슨하게 흘러간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약간 물꼬를 트는 네. 또 중요한 게 빠져 있으면 그걸 또 질문을 하는 이제 그래서 하여튼 알차고 중요한 시간이 되게끔 예. 그러면서 이 환자로서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 인간관계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래 보면은 이 이제 다 사람들이 보면 서로 돕고 살아요. 그래서 막 이 자기 고민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이래 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환자에 딱 이래 밀착 이래 집중돼 있는 거예요. 환자를 전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일까를 보는데 네. 내가 보면 일반인은 그렇지는 못해요. 일반인은 그렇다 하다가 또 다르게 하다가 막 섞여 있으면서 심한 경우는 상처도 주고 막 그렇죠. 그러면서 온전히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뭐가 과연 최선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그게 또 공감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네. 입장에서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네. 다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이 정신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공감은 정확한 이해예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치료자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건 나를 스톱하고 상대방 마음속에서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치료자와 환자는 살아온 세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이래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 약간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 사람이 저런 말은 쓰지만 마음이 어떤지 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이래 노력하죠. 정말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치료자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첫 만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치료자와 환자의 만남도 네. 일반 사람의 만남의 기초 위에 다 있어요. 약간 특수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 호감이 가고 뭔가 좋은 인상을 받으면 또 만나게 되지만 네. 처음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다음 만나면 잘 되지 않잖아요. 그쵸. 억지로 하는 거 외에는. 이 치료자와 환자도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충분하게 뭔가 신뢰도 생기고 이랬을 때 다음 만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또 만난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지만 또 앞으로 못 만난다 해서 서두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음에 못 만나니까 이때 다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또 다음 만남으로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첫 만남에서는 좀 실수가 있어서는 곤란해요. 아. 왜냐하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 번 만났을 때 내가 약간 실수해도 환자가 또 이해하거든요. 네. 하지만 첫 만남에서는 정말 이래 그 어떤 실수라든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건 곤란해요. 그래서 첫 만남일 때는 이제 치료자는 이제 어떤 뭐 이 경험 많은 치료자는 이런 표현도 해요. 사냥개처럼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는 뭐 형사처럼 뭔가 네. 약간 이상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약간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치료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걸 딱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고 그걸 어떻게 하든 다뤄야 돼요. 다뤄서 그걸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좀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만남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은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그다음에 굳건한 토대 위에 놓여서 다음에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첫 만남.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내보다 조금 선배 정신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분은 환자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환자가 많은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그분은 항상 환자를 보면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마음으로 본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이제 끝이다 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뭘 다 하겠어요. 좋은 태도네요. 좋은 태도죠. 네. 그때 환자는 좋은 느낌을 받죠. 네, 그것이 환자가 많은 뭐 비결이 아닐까 또 내진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모든 인간관계에서 첫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 네.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네. 그걸 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네. 병원 가는 거 정말 네. 용기 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첫 만남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병원에 특히 정신과 내과나 이런 데 쉽게 가요. 근데 정신과에 오는 경우는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자기 나름대로 막 해보고 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정신이 이상해지겠다 그럴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절실하고 뭐 어떤 막다른 것에 놓였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온 만큼 와보니까 별거 없네 이러면 안 오죠. 그렇죠. 병이 더 커져도 안 오죠. 그때 왔을 때 뭔가가 아 참 내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경험 인삼이 다르고 도움이 된다 하는 뭐를 이래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자가 잘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뭔가 작업을 짧은 시간에 해야 돼요 이게. 그럼 환자한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그 나의 정신치료 서성이죠. 그분은 정신치료라는 건 진검승부다. 진짜 칼을 둘이서 들고 싸운다. 네. 잘못하면 베일 수 있다. 그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적어도 절대로 이래 환자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죠. 안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정확하게 관계를 맺어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럼 치료자의 입장에서 네. 이 첫 만남에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조건들이나 배워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딱 만나면은 앞으로 이제 많은 또 치료 시간이 있겠지만 네. 처음에 해야 될 작업들이 좀 있어요. 어떤 작업들이요? 어떤 작업이냐면 두 가지를 보통 해요. 네. 네, 두 가지를 보통 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의 여기 나한테 오기까지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불안해서 올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 뭐 이래 다운이 돼서 만사가 의욕이 없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재 오게끔 된 그 문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부터 또 무엇을 계기로 또 어떤 일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 감정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걸 누구랑 상의했는지 하여튼 그 현재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네.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보통은 뭐 자기가 스스로 오는 경우는 그래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서 왔는지 또 뭐 책을 보고 왔는지 하여튼 현재 문제에 대한 거 요거를 정확히 밝혀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정도 네. 해서 그 현재의 문제를 하여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하나의 작업이에요.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문제 생기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요 토대 위에서 이런 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또 알아야 돼요. 네. 요 둘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면 치료자를 찾아오게 된 문제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걸까요?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우선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네.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 막 이래 급격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 천천히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무엇을 계기로 외부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외부의 사건이 있지만은 그 외부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에서 또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또 뭐 그런 것을 하여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이걸 고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누구한테 뭐 상의를 했는지 또 어떤 인터넷을 찾아봤는지 네. 하여튼 그 문제가 시작부터 내 앞에 오기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를 또 그 사람이 어떤 노력했는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병원을 다녔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뭘 경험했는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병원까지 오게 된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예. 노력들을 했고 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렇죠. 예.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고 예. 그러면 두 번째는 환자가 살아온 시간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예. 과정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보통은 우리가 첫 기억부터 물어봐요. 첫 기억이요? 예, 첫 기억. 태어나자마자 첫 기억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 네. 영어로 말하면 the earliest memory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기억이에요. 기억은 많잖아요. 네. 그중에 어쨌든 제일 이래 어렸을 때 기억을 물어봐요. 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나도 처음에 이제 정신치료를 공부할 때는 그게 뭐 의미가 있겠나 이랬는데 경험상 이래 보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이것에 하고 요 첫 기억하고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기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 네. 또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고 어떤 아이였는지 또 자기가 어떤 이 회상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떤든지 뭐 이런 거 해요. 네.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교 성적은 어땠고 또 어떤 친구 관계는 어땠고 뭐 취미나 특기가 있었는지 뭘 쭉 물어봐요. 네.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뭐 이제 군대, 직장 생활, 결혼 뭐 나이가 많으면 물어볼 게 많겠죠. 네. 중학생 같으면 좀 적을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쫙 이래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하고 현재 문제가 보통 다 연결돼요.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딱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전반적인 그림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그림, 이 전반적인 그림의 그 틀은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 이제 아주 세부적인 그림들이 이제 이래 그려지는 거죠. 네. 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점을 이 사람이 병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병나게끔 딱 향해진 뭐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낫는 쪽으로 쫙 가는 뭐를 치료자가 제시하고 노력하게끔 하고 안 될 때는 또 되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걸 또 챙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예. 현재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다음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묻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면 과거 치료가 어땠는지를 꼭 물어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거의 대부분 과거 치료를 반복해요. 우리는 정말요? 나는 다를 거다 생각하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치료가 성공해서 뭘 리가 없겠죠. 네.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과거 치료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네. 이래 잘 밝혀서
이 입원 치료는 그와 다르게 해야 돼요. 또 다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런 과거 치료를 좀 잘 과거 치료가 있었던 경우는 잘 다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보면 약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과거의 약 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는 꿈을 좀 다룰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반복되는 꿈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반복되거든요. 그런 꿈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도 하고 꿈을 미신적으로 보면 좀 곤란하거든요. 네. 꿈을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그러죠. 아,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 처방전은 우리 치료자가 이제 환자한테 하는 거지만 일반인이 좀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면 네. 만나는 사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좀 해주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넉넉히 있다는 느낌을 네. 상대방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뤘던 주제를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 네.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네.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그동안 많이 소개를 못해드려서 네. 다음 네. 시간에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뭐 함께 나누고픈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붓달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